이태우들이 불륜을 들키는 경로. 하여튼 멍청한 건 답도 없다니까.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남편한테 제대로 받아내려면. 이혼을 결심한 지선우는 이태호를 자극해서 가정폭력을 유발합니다. 덕분에 이 장면을 목격한 준영이는 엄마랑 살 것을 선택하게 되죠. 결국 지선우는 이혼 후에 양육권을 얻게 되고 이태호에 대한 접근 금지 결정도 덤으로 받아내게 되죠. 이태호와 여다경은 고산을 떠납니다. 떠나서 결혼해가지고 딸도 낳고 이태호는 여다경 아버지의 재력에 힘입어서 영화 감독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굳이 또 고산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태호는 지선우를 고산에서 방출시키기 위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박인규를 시켜가지고 지선우를 스토킹을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선우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여다경도 이러한 이태호의 진심을 의심을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게 됩니다. 특히 지선우가 박인규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이태호를 위해서 알리바이를 대줍니다. 그러면서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도 결혼해보니 별것 없더라 하면서요. 그리고 극적으로 지선우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다경은 그 사실을 알고 지선우에게 자기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원고가 되겠다고 합니다. 결혼한 여다경이 전처 지선우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다경이 현재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정의를 했다면은 그게 전처라고 해도 위자료 소송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다경이 지선우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소송 가능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여다경이 상간자였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됐다는 이유로 전처를 상대로 해서 또 상간자 위자료 소송한다는 것이. 하지만 전처가 생활비나 아이 양육비를 전남편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사정만 가지고 전처와 부정행위를 했다. 단정지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전처가 만났다. 그런 사정만으로는 외도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도의 입증이 까다로워져가지고 좀 이기 힘든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두 사람이 뭐 성관계를 했다. 아주 뭐 각별하게 긴밀한 그런 만남을 은밀하게 이어왔다 한다 하면은 외도로서 부정행위로서 위자료 소송에 상대방이 될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남편의 전처와의 끊어낼 수 없는 관계는 결국은 후처에게 계속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강한 임팩트를 남겼던 것 중에 하나가 고예림의 발언입니다. 고예림은 이태호의 불륜을 눈감아 주던 주변인 중에 한 명인데요. 여다경의 임신 사실을 눈치채고 여다경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눈감아 준건 네가 이태호의 장난감이어서야. 지선우가 알면 순순히 비켜줄 것 같아? 아비 없는 자식 낳아서 평생 신세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하여튼 멍청한 건 답도 없다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태호가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해도 지선우가 난 이혼하기 싫어요 라고 거절을 하게 되면 이태호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즉, 자신이 유책 배우자면서 본처에게 이혼을 구한다면 법원에서는 그러한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이혼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혼 소송은 하지 말고 위자료 소송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위자료 소송만을 하는 것이 더큰 복수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부부의 세계 결말은 이렇습니다. 여다경은 이태호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이태호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태호는 폭망의 길을 가죠. 하지만 부모의 갈등 속에 방황하던 준영이가 가출을 하고 연락 두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선우 역시 아들의 행방을 몰라 애태우게 되고 결코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되죠. 지선우는 준영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요. 선우의 집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고 그것이 준영이인지 아닌지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아닙니다. 참으시면 안 돼요. 참지 말고 화를 내고 싸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사과를 받으시고 힘들겠지만 용서를 하셔야죠. 지나친 복수는 상대방을 피폐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도 피폐하게 됩니다. 한쪽만이 인내하고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과와 용서를 먼저 하고 그것이 안 되는 차선책으로 아름다운 이별, 행복한 이혼을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변변한 법률정보, 변변TV,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변변이었습니다.